네, 이번 시간에는요, 전치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표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세상에 전치사는 왜 존재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침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사물이죠. 이건 이름입니다. 사물의 이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명사라고 부릅니다. 네? 명사라고 불러요. 침대 이런 것들이 명사예요. 형용사가 뭔지는 알죠. 형용사는 침대를 꾸미는 것, 이 형용사고요. 침대 말고도 어떤 사물을 꾸미는 것, 이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침대 위의 뭐뭐 이렇게 말했어요. 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 쳐보자. 침대 위에 고양이라고 말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주인공은 고양이죠. 침대가 주인공은 아니죠. 고양이가 주인공인데 침대 위의라는 표현은 뭘 꾸미고 있어요? 고양이를 꾸미고 있으니까 침대 위의라는 표현은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자, 보세요. 침대는 명사라며. 그런데 침대 위의를 붙여주니까 비로소 형용사가 됐습니다. 형용사가 됐다는 의미는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다른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됐다. 처음에는 명사였으나 뒤에 위의를 붙이니까 오히려 자기는 더 이상 명사를 안 하고 다른 명사를 꾸며주게 됐다. 정말 쉽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사란 무엇이냐? 원래 침대는 명사였어요. 뒤에 위로를 붙이니까 그 뒤에 어떤 표현으로 이어집니까? 침대 위로 뛰다가 이어지죠. 안 봐도 그냥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침대 위로 뛰다 말고 또 하나 있죠. 뭐 침대 위로 날다도 있죠. 뛰거나 날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동사입니다. 동사와 연결되게 됐으니 얘는 부사다. 자, 보세요. 원래는 명사였던 침대를 형용사와 부사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위의, 위로 이런 표현이죠. 이것들을 영어에서는, 그리고 스페인어에서는, 그리고 유럽어에서는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말에서는요, 자, 이게 뭔지 우리 규정하지 맙시다. 음흠의 너머에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 음흠이라는 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주고 부사로 바꿔줍니다. 그런데요, 유럽어에서는 드라스 음흠 해서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와 합쳐지면서 명사였던 것을 다른 품사,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주게 됩니다. 여기서 드라스가 전치사입니다. 자, 영어로 전치사는 너무 쉽죠, 우리한테. 뭐 예를 들어서 run to you, 너에게 달려가 해서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렇죠? 전치사가 뭔지 눈으로 보면은 알 수는 있지만 그게 도대체 어떤 쓰임인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말을 우리말로 바꿔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